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결혼은 100분도 넘게 조그맣게 소규모로 해서요. 그렇게 많이 준비할 건 없고요. K-POP 스타 시즌3를 이끌어갈 새 남자의 유쾌하면서도 조금 위험한 시다. 기대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이틀 뒤에 결혼할 박진영 씨의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자제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형으로서의 굉장히 간절한 소망이었었는데 박진영 씨가 그걸 이루게 돼서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유열 씨가 새로 온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희열이랑 둘 다 가수하기 전에 친구예요. 가수를 해서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예쁜 여자가 빠지고 남자가 온다는데 뭐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렇죠. 어떤 결정적인 예. 계기로 이 K-POP 스타 한두를 결정하셨습니까? 이런 어떤 두 분 사이에서 정말 중소음악 그 작은 기획사의 어떤 대표격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안테나 뮤직이라고 굉장히 저희는 어디요? 안테나 뮤직 신사역 사거리 안테나 뮤직의 대표세요? 예, 저희 같이 지금 공동으로 회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환영입니다. 진짜 몰랐던 것 같은데요, 김혜수가 나와서. 신톤 알아요, 몰랐던 것 같은 느낌? 청양고추 같은. K-POP 스타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바로 심사위원들의 각양각색 심사평이죠. 소리만 소리만! 아, 맞아요. 표정을 못 감추잖아요. 정말 순수하다는 표현인데 가끔 더러울 때도 있거든요. 나올 때가 있어요? 친구로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는데 따끔하게 제가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정하면 유희열 씨도 빠지지 않죠. 아이유에게 뚫어질 듯한 뜨거운 눈빛을 발사하며 일명 매눈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아이고 눈빛이 나온다면 네. 제가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첫눈에 약간 반하고 있구나. K-POP 스타에서 그 눈빛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유 씨 뮤직비디오에도 눈빛을. 눈빛이 아까 매눈인데 관음 눈빛이 좀 있거든요, 제가.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네. 그쪽으로는 제가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 매의 눈으로 좀 지켜봤던 출연자 중에서 기억에 남는 출연자가 있다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는 박예담군 데뷔 베이비 불렀을 때 정말 너무 정말 놀랐어요. 예. 그리고 악동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음악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K-POP 스타 시즌 3에서 우승자가 뽑히자마자 기획사를 고르는 장면을 최초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네, 그 자리에서 될 수 있어 진짜. 식사라도 같이 하고 나면 돼. 유열 씨 자신감을 가지세요. 시즌 1, 2를 이제 마치시고 3를 준비하는 와중인데 그래도 서운했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운했던 적은 없어요. 왜냐면 사실은 프로그램 밖에서 더 심한 얘기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갖고 서로 상처받지는 않아요. 간혹 동생이다 보니까 제가 왜 꼭 저기서 저런 말을 해야지 라고 제가 의문점을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예. 새 남자의 불꽃 튀는 심사 대결이 기대되는 K-POP 스타 시즌 3. 또 어떤 친구들이 나오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세 명의 심사위원과 함께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던 순서 스페셜 주군의 태양. 이 17부작으로 마무리를 내린 화기애애한 종방년까지 뜨겁습니다. 캔디 하면 안 될까요? 꺼져. 소지섭 공효진의 알콩달콩 로맨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드라마 주군의 태양이 지난주에 인기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주군의 태양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드라마 종방년 현장에 한강이 찾아갔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자, 이곳에서 만난 사랑스러운 그녀 공효진 씨. 벌써 눈물을 글썽이시네요. 아니, 눈물 글썽이는 게 아니라 맥주를 한잔 마셨더니 한잔 하셨어요. 술이 약하신가 봐요. 진짜 술을 못 먹어요.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시청률 20% 넘으면 한밤에 TVN의 MC로 가요. 맞아 맞아. 네. MC는 저희 공약하셨죠. 맞아 맞아. 근데 수영씨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려고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프리타임을 가질 생각하니까 또 설레기도 한데 아직은 좀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좀 무적하네요. 자, 이대로 헤어지기가 정말 아쉽죠? 환상의 호흡으로 로맨틱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준 성공 커플! 아이스크림 주세요. 더 먹으면 우리 공실이 배탈 나. 아야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촬영 내내 너무 다들 즐겁게 촬영해가지고. 드라마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두 사람의 완벽한 케미였는데요. 실제로도 정말 다정해 보이죠? 코믹한 드라마 처음 듣잖아요. 인터뷰하시는 거 나 어둡지?
힘들다고 하시다가 즐거운 거 하니까 좋으시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웃음이 인터뷰 굉장히 잘하시네요. 드라마가 끝났는데 우리 또 죽은